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비의 크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M 발음과 B 발음과 P 발음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MBP 발음이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진짜 기본이 되는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들뿐만 아니라 다른 발음들도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익히시면 어느 발음이든지 완전하게 원어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꼭 이거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M 발음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발음 교정 부분인데요. 발음 교정을 할 때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거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발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모국어 발음이요. 모국어 발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엄마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자, 엄마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맘마라는 단어를 배워요. 자, 되게 자연스럽죠? 하나하나를 엄마가 물론 가르쳐줬지만 터득을 해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터득을 해 나갔을까? 계속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우리는 터득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발음부터 했어요? 엄마라는 단어부터 했죠. 엄마라는 단어를 했었다라는 것은 아이가 자 이가 아직 다 완전하게 나지 않았을 때 가장 쉽게 낼수 있는 자음이라는 거예요. 미음 발음이 가장 쉽게 낼수 있는 자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엄마가 미음이 들어가지만 자 영어에서도 mom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M 발음이 들어가죠. M 발음과 미음 발음은 비슷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지금 M 발음과 B 발음과 P 발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국어에서도 가장 처음 배웠었던 자음이기 때문에 외국어에서도 우리가 처음 배울 때이 발음들을 내가 해 나가면, 완전하게 해 나가면 다른 발음들도 조금씩 더 수월하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발음도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자, 발음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세 가지 발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 드렸더니 다른 발음들도 잘 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교정할 때 자, M 발음과 B 발음 그리고 P 발음을 우리가 먼저 할 거라는 것 생각을 해주시고, 뭐, 그 다음에는 N 발음과 D 발음과 T 발음을 할 거예요. 자, 이 발음들, 하나하나를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N 발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 mom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mom이라는 단어 할 때, 우리나라, 일단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랑, 자, 그리고 맘이라고 이야기할 때랑 좀 발음이 다르죠. 이 발음은 자, 맘이라고 하는 거랑 맘이라고 하는 거랑 이 느낌 자체가 달라요. 맘할 때는 뭔가 영어를 하는 느낌인데 맘 하면은 뭔가 아무 뭐 마음 이야기하는 건가 싶죠. 왜냐면은 한국어식으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발음인 거죠. 자, 영어와 한국어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mo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저 미국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피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좀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액센트하고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액센트도 좀 달라요. 느낌 자체가 달라요. 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내는 듯한 느낌을 들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좀 내리까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은 주파수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내는 주파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음정 자체가 조금 더 높고 높낮이가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미국식 영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영어에는 사실 영어 발음에는 어떤 발음 어디 나라가 훨씬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미국식 영어이고, 우리가 문화라는 부분에서 접할 때에도 미국식 영어를 해놨을 때 미국 문화를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영어를 한다라면, 그 전제하에 제가 미국식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자, 발음을 해보세요. M 발음을 하기 위해서 발음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콧소리를 낸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자, 피치가 그만큼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액센트와 억양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있는 힘껏 자 하시지 마시고 코 이쪽에서 소리를 낸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자 이거는 발성 연습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연습을 하셨다면요, 이제 에서 히읗 소리를 빼보세요. 내가 지금 흠이라고 연습을 했다면, 이걸 다시 음으로 바꾸는데 그 음정은 그만큼 다시 높여서 해보세요. 자, 했었다면 그걸 그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많이 연습하세요. 만약에 아직도 소리가 난다든가 하시는 것 같다면 연습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피치를 많이 올려서, 자, 뭐, 솔톤도 좋고, 뭐, 도레미파솔라 시 톤으로 하셔도 돼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해서 더 높이 올려주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음정이 많이 높아졌을 때 여기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높여주세요. 아직 적응이 안 됐다면, 물론 억양을 낮춰서도 충분히 소리는 낼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더 높였을 때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했다면 이제는 mom 해보세요. mom. 어린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mom. 자, mom 연습하시는 거예요. mom 이게 아니라 mom. 이 코에서 소리가 나는 연습이 계속 될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 이 소리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잘 알아들을 수 있고 조금 더잘 전달할 수 있도록 톤을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mom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om. 자, 비디오가 좀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B 발음과 P 발음은 잘라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신 M 발음 연습해 주시고요. 발음 했으면은 음으로 바꾸셔서 톤을 높여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연습하시고 mom 연습해 보세요. mom. 그래서 요 소리를 발성을 먼저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발음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따라오실 수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액센트와 억양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mom 하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그 어떤 발음이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om 연습해 주시고요. 뭐 사전 찾아보시다가 단어 보시다가 M 발음이 나오면 피치를 조금 더 높여서 하는 연습부터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아이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M 발음을 배워왔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아기들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지, 엄마,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비음 자체를 연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뭐 마음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처음에부터 이 피치를 올려서 하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배웠었던 말 자체가 저렇고 또 그것의 톤도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영상은 B 발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